이 난청을 통해서 소통, 언어 능력,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아동 청소년기 시기의 난청은 굉장히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청이 환자 중에 보청기로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고도 난청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는 인공 와우라는 보호저 장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하나의 그 와우 한쪽당 1,000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치이죠. 자,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 와우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면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18세까지는 양쪽 시술 모두 적용되지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한쪽 귀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마다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네. 네. 근데 고도 난청 환자가 사용하는 인공 와우는 평생 딱 한 번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된다는 것, 이렇게만 봐도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예, 좀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데 네. 일단 정부가 이 요양급여 기준 개선도 좀 필요하지만 아까 보여주신 표에 따르면 이제 젊은 세대의 그 난청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예방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장치나 기계를 교체할 때 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는 방안 어떨까요? 부모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인공아웃 3번까지 건강급여 적용을 하겠다,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건강보험을 급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빠르게 가자고 하셨는데 한 발짝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선심성 공약으로 장애 당사자들을 우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일시에 모든 난청 환자의 급여 확대가 어렵다면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언어 소통 발달시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만이라도 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연말까지 저희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저번 네.